오늘의 사일런트. 쓰레기 같은 것만 나왔네. 능숙, 개몽 사일런트. 탄성 플라스크 같은 걸 끼웠나? 물 같은 걸 끼웠나? 핸드굿. 이씨. 시작부터 매우 꼽네. 콤보가 대단한데요. 제일 쓸모없는 유물 꼽으면. 아니, 이게 시드냐? 어허, 어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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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도 없다. 와우, 아, 근데 진짜. 이 시드 너무하네. 아니, 여 상점. 일단 거지 같은 시드 누가 만든 거야? 누구 만든 거야, 이거? 까비. 네, 40원. 기부천 사일런트. 줄 거면, 아! 거지 같은. 닌도 3개. 킹진. 아, 내 포션. 포션 공짜로 날렸네. 해시계. 계산된 도박이랑. 어?
버즈 같은 캐릭. 아 좀. 아, 아이씨. 이건 그냥 서순이고. 맨치 카츠. 카츠. 돈 카츠. 투 호구자 컷. 루피 주어. 악몽 개몽. 악몽 개몽 돌돌돌 돌돌돌돌돌돌돌돌. 쓰레기 만났네. 염주 실력 좀 볼까? 에이 마름스, 너의 시대가 왔다. 개같은 개. 첫 턴에 나왔으면 설치 괜전. 해시계 없었으면은 설치도 고려했을 텐데 해시계 있으니까 괜전이 훨씬 낫겠다. 아. 아니 근데 여기서 염주 버리면은 염주가 상점 두 개 꺼내준 거밖에 없네. 정말 거지 같네. 아 색! 아! 꺼져! 죽어! 제발 죽어. 아니 22층인데 물음표에서 상점 주인을 세 번을 봤다고? 어. 으아. 상황은 나름 괜찮다.
형상 먼저 강화할 걸. 반사궤도 나오면 게임 터지는데. 제거 좀 더 할 방법이 없나? 이걸 보면 사실 디펙트가 사기이고 사일런트는 개똥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내 오랜 생각이다. 사일런트 어딜 디펙트 따위가. 단지 유령 블리트. 포션 뺀다고 생각하고 블리트 가도 될 것 같은데. 와, 체노산. 아니 뭐 노예상인 체력이 63이야. 포션을, 아니 약화를 파란 애한테 걸걸. 디펙트였으면 얼음 폭풍으로 싹 다 맞고 천천히 조리했을 텐데 사일런트라 포션의 카드에 다 쏟아붓고 덜덜 떨어야 하는 이 상황을 보시고 모르겠습니까? 디펙트가 옳은 것입니다, 휴먼. 저 로봇 앞잡이 같으니. 도플갱어 벌집. 000 뭐래 시계. 영체와 강화 안 해도 사일런트는 버릴 수 있어. 누가 개봉 가져갈지 모르는구만 지금. 둘 다 패야지. 오른쪽이 개봉 가져왔다.
둘 다 죽여야 되는데. 였다면 천지 스톰을 갈기며 저런 금속 덩어리들을 속성에서 유리에서 압살했을 텐데 사일런트라 이빨도 안 먹히는 길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일런트한테 왜 그래? 세장! 세장 아스트로랍의 룬 피라미드! 어? 룬피는 근데 괜저님 투 스트라이크 상점 두개 보면서 두장 더 제거하죠. 근데 두장 더 지워도 백이 막 그렇게 엄청 세질 것 같진 않은데. 저봐라 저봐라, 사일런트 하다 쫄리니까 마이크 핵으로 유물 소환술까지 쓰지 않나. 디펙트였으면 당당히 올라왔을 텐데 아이고. 당당히 원하는 유물을 말해야지. 센거야 약한거야? 뭐 지금까지는 안정적이긴 한데. 가스 가스 가스. 타격이나 뭐야겠다. 분명 대기 센 건 맞는 것 같은데.
생계 맞다 맞다 하다가 보수한테 처맞아 봐야 제대로 파악이 될 텐데 쯔쯔. 보수한테 맞아도 약한 게 아닌걸. 다시 저 패턴 떴네. 상태 이상 좀 안 먹을래 했더만. 이게 상태 이상 패턴을 안 띄워야 딜 타임이 나올 텐데. 아, 저 거제한테는 뭐 누가 디자인했냐. 마름새가 이렇게 좋습니다. 연타 해봐 연타. 뭐 임마, 내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친척이라고 무시하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님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는 생물이 아니야. 닭꺽! 닭꺽을 쓸까 탈출구를 쓸까. 아! 아. 아. 위장 크림을 사면 다음 층에서 제거를 못하는데. 저기서 제거 보려면은 돈을 아끼거나 끽해봐야 발놀림 정도. 근데 지금 발놀림 있어도 수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상점에서 주판 뗄 수도 있으니까.
예비. 아. 두 판 따위 없었어. 아. 어허. 아. 영영영. 버리기 없이 영영영 뜨는 드로스리 같았다. 순수 하나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네. 없지만 예비 하나 더 필요하겠는데. 명체와 버릴 때도 쓸 거고. 폐가 줄어들어야 고개를 쓰니까. 내장 해체. 붕대 뜨면 깬 거나 다름없는데.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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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반사신경. 순수
애매하네. 뒤로가 좀 안 좋았네. 이쯤에 쓰면 잡았다. 달팽이가 문제지. 까까랑 드나스는 대단원이나. 내장해체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하는데. 과연 달팽이 한번 해보자 이거지.
다음 턴에 유령 빠질 수도 있겠다. 다음 턴에 길각이 나올까? 오, 공격 패턴 안 떴다. 무력화 달팽이 허접색 하나 더 제거할 수 있겠다. 1850점이라고? 뭐 저런 점수가 다 있지? 순수 태엽장치 제거가 낫겠지? 뭐지 뭐지? 3턴킬 4턴킬 하면 형상 하나 해도 됨. 에반드. 어? 이런. 드로 조졌다. 아니 뭐야 화상인데 왜 뭐해? 괜찮아 이 정도는 조금 따뜻할 뿐이지. 심장 낙대
허접으로 만들어주세요.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나? 안 돼. 돌려야 돼. 해시계 중요하단 말이야. 똥바르기. 똥바르기 자리 없지 않나? 그렘린 불 참 좋은 거 좋다잉. 벤저니한테는 벤전 빠질까봐 예비를 복수했다. 공허도 빼야되는데. 궤도색 도움 하나도 안 되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봐라.
와, 미작업 한참 걸리네. 역시 심장이야. 아이고 이런. 이번 턴 200딜, 다음 턴 200딜 넘으면 됨. 근데 다음 턴에는 영채화가 없는데. 오동도 3뎀 아닌가? 이번 턴에 천적을 좀 써놔야겠네. 아, 전략가 빠졌네. 안 뺄 수 있었지 않나. 다걸 없이 돌진으로만 막아야 되니까 조금 빡빡하다. 좀 많이 빡빡하다. 고동 3뎀이라서 카드 4장 쓸 때마다 돌진을 한번 써야 되니까 돌진이랑 생존자를 계속 써야 돼. 아, 왜 안 나와? 겁나 빡세네. 제발 들어오지가네. 아, 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잡았다. 심장 허접,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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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 배율 한번 볼까?
75대 25. 다들 사일런트를 믿고 있었구나. 2625. 점수 하차하는 거 보소. 하찬. 핫브레이커.